고민이에요. 제가 어쨌든 사춘기일 때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 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아니면 대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가면을 써버리는 그런 느낌이 전국이는 정말 다방면으로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전국이도 노래 너무 잘하고 무대 잘하고 너무나도 다 잘하는 친구니까 다재다능한 친구예요. 정말 멋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. 멋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정말 제대로 배우면 최대로 최대로 끌어올리고, 그리고 정말 멋진 하나의 컨텐츠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. 소년에서 뭐 거의 남자로서도 가장 빛나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. 어린 나이에 왔고 또 제가 공부도 열심히 안한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. 데뷔하고 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. 저는 스스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나중에 목표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을까